안녕하세요. 서울리안입니다. 이번엔 조금 낯선 브랜드지만 첫 폴더블 스마트폰 시제품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바로 로열의 플렉스파이입니다. 저는 사실 브랜드를 처음 봤는데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와 센서 영역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미국에 있는 중국 기업입니다. 중국이라고 하니까 이런 과감한 시도들이 조금 이해가 되기는 하는데요. 제품 컨셉은 그냥 딱 명확합니다. 엄청 큰 스마트폰 혹은 태블릿이 바깥쪽으로 완전히 휘어서 뒤로 접힙니다. 와, 이게 롤러블 TV도 보고 오기는 했는데 늘상 쓰던 이 작은 스마트폰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휘는 걸 보니까 저럴 때마다 디스플레이가 갈라지거나 부러질까봐 정말 철렁해요. 폴더블 폰에 대해서는 작년 삼성에서도 그렇고 여러 제조사에서 컨셉 수준의 소개는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동안은 미래 비전에 대한 컨셉 정도로 이해했었는데 이렇게 시제품이 나온 이상 소비자 관점에서 앞으로 좀 더 보완해야 할 점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해요. 일단 첫 번째로 접었을 때 안정감과 완성도를 한참 더 올려야 될 것 같아요. 폴더블 폰의 구조상 접히는 부분의 디스플레이는 일정 부분 스트레칭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 정도가 충분하지 않아서 플렉스파이도 접었을 때 상당한 공간을 두고 접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붕 떠있는 공간이 있다 보니까 잡았을 때 안정감도 부족하고 이게 정말 이렇게 써도 되는 건지 불안감도 좀 생기고요. 분명 두 개의 디스플레이를 합쳐서 힌지 구조로 만드는 게 더 쉬웠겠지만 펼쳤을 때 완전한 빅스크린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폴더블이 줄 수 있는 가치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가 폴더블 폰 기구 측면에서 가장 큰 과제일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UX 측면에서 이걸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접혔을 때 어떻게 UI를 구성할지, 또 펼쳤을 때 언제부터 어떤 식으로 전체 화면으로 전환할지 문제부터 손쉽게 생각할 수 있는 넓은 화면으로 정말 두 개의 스마트폰처럼 멀티태스킹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어떻게 두 개의 작업이 상호작용을 할지, 또 화면 구성은 어떻게 할지 등등 고민해야 할 UX 문제가 정말 너무너무 많아요. 작년 10월이었나? 삼성에서 기술 시연을 목적으로 폴더블 디스플레이에 대한 비전을 소개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런 당연한 소비자의 의문에 대해서 삼성도 의식을 하고 있었는지 정말 보기 힘들게 삼성 이벤트에 구글 관계자가 나와서 소프트웨어 측면에서의 지원을 약속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앞선 기구적인 요소들은 기술력으로 극복을 한다고 하지만 결국 그걸 사용하는데 더 크리티컬한 소프트웨어 관점에서 메인 OS인 안드로이드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또 서드파티들을 어떻게 새로운 생태계에 흡수할 수 있을지 정말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CES가 이렇게 재밌는 거였나요? 이거 뉴스에서 보던 걸 막 손으로 만져보고 하니까 진짜 신나요. 여러분, 폴더블 폰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랑 생각도 같이 공유해 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